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723일째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십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아들을 둔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녀가 가진 마지막 떡과 물을 자신에게 대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처음에 엘리야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아들과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과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식재료가 통에서 떨어지지 않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축복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축복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맞게 되었어요. 17절 말씀해 보면 아들이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축복도 누릴 수 있지만 환난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본문은 구약에서 찾기 힘든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는 부족한 믿음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까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생과 부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끼어드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단순히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과부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이 마지막 남은 식사, 마지막 남은 이 식량까지도 내놓아야 하고 아들이 죽는 고난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 같았으나 결국은 끝까지 채우시고 끝까지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길에 조금은 어렵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으나 끝까지 돌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역사상 최고의 복싱 선수입니다. 58전 50승의 전적으로 세계가 인정했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현재 그는 57세인데 그에게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당신은 왜 제자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인터뷰사에서 그에게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타이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수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그들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들이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매일 점검해야 한다. 제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체육관에 붙어서 그 인생을 돌봐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럴 시간과 능력이 없다. 나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나에겐 한 사람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결코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므로 오늘도 우리는 은혜와 감사, 찬송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TV를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 TV를 거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한 양반이 자신의 집에 여종을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양반이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었어요. 이때 정체를 밝히지 않은 왕비가 양반에게 등장합니다. 자신이 왕비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여종에게 사과할 것을 양반에게 요구하게 되었어요. 양반은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다른 신하들이 등장하고 그녀가 왕비인 것을 알게 되니까 엎드려서 그 여종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들은 여종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울면서 왕비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멈춰주십시오. 그만 멈춰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왕비가 여종을 향해 했던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종에게 찾아가서 그 인생에 끼어들어서 돕고 지켜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환난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끼어들어 계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만 멋지게 일시적으로 딱 보여주시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드라마의 여종도 처음에는 왕비의 호의에 대해 거절하고 그것을 의심했지만 이 말씀에 말과 행동에 믿고 따라갔을 때 그녀의 인생은 끝까지 보전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당장 눈앞의 환난과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살펴봅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건지셨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해결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환난이 찾아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온전히 떠났습니다. 인생은 그렇게나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잠시 잠깐 세상에 머물면서 말씀 전하시고 대강 시간 보내시고 잠깐 있으시다가 그들을 무책임하게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오실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고 삶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던 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끝까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끝까지 그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다 던질 때 성령님이 우리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 살리기 1000번째에 힘쓰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조금의 헌신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먹을 그 한 끼 먹을 양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 양식까지 가져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서 마지막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고 판단되어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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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